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구 지가 지를 구제합니다. 이걸 줄여서 지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가 지를 어떻게 구제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지구는 이렇게 지구는 자, 인과 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는 본인의 노력, 연은 주위의 도움. 자, 지가 지를 구하는 걸 오늘 공부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본인이 지금 뭐예요? 어디가 아프다. 이럴 때 지가 지를 구해라 했으니까 요게 덧붙이는 거는 아플 때 더 좋아지려고 그러는구나. 요렇게 요렇게 요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지금 아프다가 돌감나무라면 요걸 더 좋아진다니까 요 단감접을 붙였다 요렇게. 그러면 이때는 단감이 열린다. 그래서 지구는 정말 알고 나면 살기가 좋은 곳이라. 왜냐하면 지가 지를 구제할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여기다 자기가 단감 점만 붙이면 결과는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동네예요. 이걸 할 줄 모르네. 자, 아프다가 나왔을 때 또 단감 점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또 돌감을 더 붙여. 아이고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안 아플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또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바로 내가 뭐래냐 바로 문제가 바로 있잖아 막 이렇게. 그럼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에너지인데 자꾸 마이너스를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마이너스 에너지에다가 플러스 에너지를 보내면 이때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지구가 살기가 되게 좋다는 거지. 와, 나는 그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와 요즘 축구 연습을 너무 어릴 때부터 시키잖아. 가보니까 와 내보다 어릴 때 공 더 차. 그 지금 잘 차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축구 이게 과정 배우는 과정을 보면 누가 더 축구를 즐기느냐가 더 중요하게 봐요. 지금 공을 잘 차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왜? 즐기는 자가 오래 간다는 거야. 나이 되면 더 잘한다. 그게 뭐예요? 지금 현재는 뭐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래 지금 나는 즐겁게 하고 있잖아. 그럼 더 잘할 수 있어. 계속 플러스로 만드는 게 플러스. 계속 플러스. 플러스를 만들면 결국 플러스. 이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피아노를 한 번도 연습 안 한 친구들을 딱 앉혀 놓고 하루에 두 시간씩 연습을 하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한 친구는 자기는 피아노 취미로 하겠다. 한 친구는 나는 고등학교까지만 피아노 치는 거 하겠다. 한 친구는 대학까지는 나는 피아노 치겠다. 한 친구는 나는 평생 피아니스트로 살겠다. 이렇게 목표만 다르게 정했을 뿐인데 연습하는 건 똑같아. 하루에 두 시간씩 연습을 똑같이 했는데 신기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목표가 이걸로 평생 살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똑같아. 여러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뭐예요? 누구를 뽑아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전지전능한 우리는 능력자라서. 그런 말 어려우면 무한한 능력이 있었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출발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난다.
평생 나는 피아노를 치겠다는 사람은 선생님 가르칠 때 훨씬 더 집중하더라는 거죠. 똑같이 연습을 하는 것도 연습하는 시간 두 시간이지만 한 번에 더 해보는 거야. 시간 두 시간인데.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전지전 능력자 무한한 능력이 있더라도 목표만큼 능력이 나온다는 말이 목표만큼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지가 지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목표를 높이 잡으면 나는 만약에 내가 하는 분야에 전무후무한 그것도 지구에서 내 이름자를 남겨놓고 가겠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열경이 없어도 그 정도도 모래가 내가 장차 물러가겠다고 또 한 발 더 내딛고 또 한 발 더 내딛는 자신을 뭐 구해간다니 힘들 때마다 구해간다니까 자기를 구제한다니까 왜? 그 목표가 자기를 끌고 가. 근데 여기서 목표가 자기를 끌고 가다가 목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보셔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목표가 끝나는구나 했는데 마지막으로 무엇이 끌고 가냐 이게 이 목표를 사용해서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자, 나는 목표가 축구선수인데 근데 축구선수 목표에서 나는 뭐 세계 최고의 스타 상 받는 발롱도르를 받겠다. 근데 이게 왜 그걸 받고 싶어 하는 목적이 개인의 명예, 개인의 이름을 날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서 요게 하다가 그만둔다는 거지. 뭐 잘 보시라고 요 주위가 가면 가서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왜? 지가 잘 되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줘? 아무도 안 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목적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한몫 크게 하겠다고 여기 다 함께가 들어가야 여기 주위에서 다 함께 도와준다. 이 비밀을 모르면 지구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잘 안 되더라 할 때 답이 없어.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은 왜? 지구는 철저히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95% 이상이다. 그래서 이 개인이 자기 명예, 자기 가문, 위상 이런 것만 생각해서 하겠다 하면 이렇게 여기 꿈을 파는데 이렇게 반대로 혼자서 꿈을 파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안 도와주니까 결국 물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 물이 올라오기 전에 지가 우물에 갇히게 돼. 왜? 내려가면 갈수록 자기 이 날이 되면 올라오지를 모르면 누가 사다리 놔주고 붙들어주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결국 우물 파로 들어가서 우물에 갇힌 꼴이 돼. 왜? 개인으로 저 개체로 살면 도와주는 기운을 못 받았어. 그래서 결국 목적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지속하는 힘과 나오는 성취하는 기운과는 달라짐으로 목표를 분명히 세웠더라도 중간에 왜? 목표가 안 이루어져서 포기한다. 안 도와준다. 그런데 똑같이 우물을 파는데 개인의 예산이고 전체를 위해서 내가 전체를 위해서 공을 차야지. 내가 공차는 거 보고 얼마나 행복하냐. 내 공차는 거 보는 사람마다 다 위안받고 행복해서 뭐 하루가 즐거워지도록 공을 차야 돼.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공을 차면 이렇게 똑같이 우물을 파는데 그 샘이 쏟아가지고 물이 팡팡팡팡 나와. 뭐 마르지 않는 샘이 나오는 것 같다. 마르지 않는 샘이 나와. 샘물이 나온다. 요걸 꼭 아세요. 이거는 뭐예요? 흙 속에 갇히는 삶이 되는데 흙에는 물이 나와서 나눠먹는 삶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이걸 꼭 아시라. 이거. 왜?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주위에서 계속 도와준 걸 생각하면 결국 내 목적지도 주위에 대한 고마운 표현으로
나도 보답해야 되겠다고 주의가 모였다 함께 전체적으로 내가 공학문 연습하는 것도 전체의 보답이 있고 슈팅 연습하고 하는 것도 전체의 보답 전체가 다 잘 살게 행복하게 이렇게 할 때는 힘이 들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타고났더라 타고났다 우와 그래서 타고나면 노력을 안 해도 잘하나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야 타고났다는 말을 여러분 잘하네 이 타고났다 타고난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잘하는 게 아니라 타고났으니까 연습을 더 많이 해도 지치지 않더라 요거예요 타고나지 않는 사람은 연습을 많이 하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타고난 사람은 연습을 더 많이 하는데 힘이 안 들어 딱 요거 차이다 내가 타고났나 안 타고났나 보려면 내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재미있어서 그 다음날 또 하고 하는데 보시라 그러면 타고난 거고 그런데 좀 하면 힘들었으니까 좀 쉬다 하자 그만하자 뭐 이런 사람은 타고난 게 아니다 그냥 구분을 하시면 쉽습니다 타고난 사람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한결같이 해요 해라 안 해도 이렇게 구분해서 자신을 바르게 하고 오직 분명한 목표에서 능력이 차이가 나는데 그 또 하나 목적이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도와준 기운의 차이로 마지막 성취에서 또 다른 차이를 일으킨다 지구는 멋진 동네라 내가 전체가 도와주는 줄 알고 전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전체가 도와주니까 지가 지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상도 말이에요 지가 지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쁜 말로 자기가 자기를 구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지구라고 이름 붙였다 믿거나 말이다 V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